임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아까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애가 셋인 엄마가 애 하나를 안고 나머지 둘은 각각 한 명씩 자리에 앉혔더라고요. 틈틈이 돌아보면서 떠들면 주의를 주는 걸로 봐서 엄마가 확실했고요.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 아기 엄마가 갑자기 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고 있는 애 하나만 안고 내려버린 거예요. 여자 애기 하나가 자다 말고 엄마 하며 엄마를 불렀고 그러자 앞다른 아줌마 한 분이 아 얘들아 엄마 내리는데 너희들은 왜안 내리니? 어머 엄마가 애들을 그냥 두고 내리네. 아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저 기사 아저씨 저 아줌마가 애들을 그냥 두고 내렸어요. 이러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빠인데요. 버스 관광지키고 있고요. 예. 아, 엄마 미치. 내리고요. 엄마가 애들을 내리고 날 두고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빠니까 그냥 너 얘네들 그냥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겠지. 한 바퀴 돌고 와 내가 그때 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김민재 씨입니다. 전 공익근무요원이기에 한달 아니 정확히 4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처음 입소해서 정신없이 열을 맞추고 모든 훈련병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조개의 우렁찬 스피커와 같은 생라이브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195 이상 뒤로 열어! 뒤로 열어! 훈련병은 모두 슬금슬금 주위를 보았으나 주위에는 195 이상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럼! 190 이상 뒤로 열어! 저는 즉 주위를 보곤 뒤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 정확히 190.2입니다. 그런데 제 뒤에 따른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슬쩍 보니 저만 했습니다. 살짝 의식한 뒤 뒤로 나가 그 녀석과 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조개 목소리. B형 간염자 모두 뒤로 열어! 정확히 짠 듯이 10명이 우르르 나와 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교의 한마디. 너희 190 이상 둘은 B형 간염자 들고 안내부활을 쓴다. 알겠나? 189라 그러지. 알겠나?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조교한테 대물었습니다. 조교님, 왜 저희가 B형 간염자들과 한 네모나 써야 됩니까? 그러자 쟤들 쓰러지면 니들이 업고 뛰어야 돼! B형 간염이 빈혈도 아니고 쓰러지기 왜 쓰러집니까? 하여간 명령에 따라 한 네모만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 너무 황당하다 이거. 막 웃긴 것보다 너무 황당해서 웃기네요. 지금 너의 192 이상은 B형 간염자와 한 네모만 쓴다. 아, 192 힘이 좋은 게 아닌데요. 그렇죠. 키만 클 뿐이죠. 정유진 씨, 우리 부모님과 아빠 친구 부부는 가끔 넷이서 만나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살을 빼시겠다고 집 근처 수영장을 신청하셨고 그곳에서 아버지 친구분을 수영장에서 마주치셨습니다. 우연히 같은 수영장을 끊으신 거죠. 두 분은 서로 그렇게 수영장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우리 부모님과 아빠 친구 부부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이 엄마에게 인사차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아이고, 이거 옷 입고 보니까 또 달라 보이시네요. 어머니, 아, 네, 그러네요.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복 입는 것만 봤잖아. 아이고, 이거 옷 입고 보니까 또 달라 보이시네요. 순간 두 분을 제외한 아버지와 친구분 아내께서 정적이 흐려졌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다가 두 분은 그제서야 알아차렸답니다. 그럼 모르고 그냥 한 말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민망한 상황 아닌가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아니 또 지나가면서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옷 입고 보니까 달라 보이시네요. 그러네요. 저 사람들 먹고 마련해 봐. 배동석 씨의 사연이에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새 식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슈나우저 한 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서 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살던 곳이 바뀌어서 긴장을 했는지 오자마자 거실 여기저기에 쉬를 해놓지 뭡니까? 강아지들은 종이를 말아서 잘못했을 때 혼을 내면 된다기에 그 짓도 해봤지만 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특단의 조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자. 교육시켜주자. 몸으로. 몸으로. 당장 돌입했습니다. 교관은 제 아내가, 조교는 제 딸과 제가 맡기로 했죠. 개를 앞에 데려다 놓고 아내가 딸한테 앉아 하면 딸은 강아지가 앉은 자세로 앉습니다. 딸이요.
그러면 아내는 딸의 머리를 심하게 쓰다듬으며 잘했어 하면서 육포를 물려줬습니다. 육포를. 그러면 딸은 그 육포를 바닥에 내려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엎드려 하면 딸내미가 엎드렸다가 배를 드러내고 누우면 제 아내가 배를 심하게 쓰다듬고요. 옳지 착하지 옳지 착하지를 연말하면서 육포 하나를 건네줍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 21이 짓 해야 돼 하면서 거부하던 딸이 육포가 맛있는지 잘 따라듣고 딸이 21 그런데, 그런데 정작 그 옆에서 까망이는 멍 때린 얼굴로 한심하다는 듯 우리를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예 배 깔고 드러눕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무시하던 까망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먹을 거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앉아 기다려 소리는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똥오줌을 지정된 장소에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남자인 제가 나서기로 했죠. 남자인 제가 나서. 저는 까마귀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걸어잠그고 저는 태어나 평생 처음으로 개 앞에서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옷을 버릴까 봐 옷도 다 벗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한쪽 다리를 45도로 들여올렸습니다. 옷을 다 벗었대. 그리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오로지 까마귀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드디어 까마귀가 거실에 쉬와 응가를 싸지 않게 됐습니다. 오! 그런데 얘가 제 옆을 안 옵니다. 지 영역에 제가 침범했다는 위협감을 느껴서일까요? 그래도 집에다 안 싸는 것만 어디냐 싶어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이야 대단하다. 벌거벗고 개를 가리키다뇨.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그럼요. 개를 훈련이 반복학습이에요. 한상현 씨. 이건 아빠의 아이디라고 하셨네요. 뭐 그럼 굳이 몰라도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누나가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누나가 수학을 엄청 못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신 아버지께서는 일로 나와! 라고 하시며 소리를 치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와라! 예, 아버지가 수학을 너무 못 봤다고 아빠가 그렇게 했대요. 일로 나와! 아버지도 나와라 사진이 두 번째 나오네요. 예. 수학 선생님이신가 보다. 나와라! 나와라! 아빠들이 모여서 이렇게 쓰면 재밌었을 텐데요. 네. 전국의 아빠들이 다 모여서요. 일로 나와! 하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때가 한 9시 30분이었는데 한 11시까지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시더군요. 누나는 울면서 들어갔고 아빠는 화가 나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래 화가 나면 사소한 일도 화가 나잖아요. 아빠가 냉장고 문을 열며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야? 아직도 부침개가 여기 왜 있어? 하시더니 한 1초쯤 후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왜 그래? 야! 이것 좀 데워와라! 누구한테요? 아, 아들이야 아들한테. 아. 냉장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야 아직도 부침개가 있어 왜? 야 이거 좀 데워라. 한 1분 정도? 어? 그래. 김수옥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가끔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기가 생깁니다. 어 그게 뭐야? 주먹만. 아 이게 가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자주 생기나본데? 안 씻어서 그런가? 주먹만한 종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먹만한 종기요? 예. 종기가 아니네요. 제가 볼 땐 종양인데요. 그건 혹인데요, 혹. 그렇죠, 혹이죠. 그건 네, 혹인데요, 진짜로. 네. 작은 거는 제가 가끔 꾹 짜주기도 하지만 큰 거는 너무 아파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저께도 주먹만하게 엉덩이가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병원 침대 엎드려 있는데 간호사가 거즈를 들고 남편을 옆으로 눕히더니 엉덩이 사이에 있는 종기를 꽉 짜드래요. 너무 아파서 이를 악물고 있는데 처치가 다 끝난 간호사가 거즈를 엉덩이 사이로 쑥 밀어넣으면서 엉덩이 사이로? 이걸 왜 밀어넣지? 거즈를 엉덩이 사이로 쑥 밀어넣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똥꼬 꽉 무세요. 그 얘기 듣고 저녁 내내 큰아들하고 저하고 키득대면서 놀렸어요. 똥꼬 꽉 물어. 똥꼬 꽉 물어. 똥꼬 꽉 무세요. 김상복 씨의 사연입니다. 6년 전 여름 친구 셋은 부푼 꿈을 안고 해운대로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젊은 남정네 셋이 여름바다에 온 목적은 당연히 헌팅. 4시 방향에 어여쁘고 물장구 치고 있는 3명의 꽃무늬 비키니 발견. 4시 방향.
약간 밑에 쪽이네요. 몸매, 외모, 스타일 평점 90점으로 작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하고 물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레 친근감을 쌓아가며 그녀들과 무척 친해져 그녀들이 묵고 있는 숙소의 옆방을 잡아 저녁을 함께 지어먹었고 술자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키 크고 잘생긴 형석이와 화려한 말빨을 가진 정태는 얘기만 하면 여자애들이 손뼉을 치며 팔을 두드리는 염장 스킨십을 즐겼으나 저는 캐릭터를 찾지 못하고 썩소만 지으며 안달이 남고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모두 술이 거나해져서 해변을 거닐자는 의견이 나와서 다같이 해변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와 함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미쳐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 기회다. 나의 낭만적인 모습을 저 여자들에게 보여줘야지. 저 비둘기 사이로 두 팔을 벌려 뛰어가면 무척 로맨틱해 보일 거야. 그리고는 즉시 수십 마리 비둘기 사이로 하늘을 보며 두 팔을 벌리고 멋있게 웃으며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재현되지 않고 갑자기 뛰어든 술 취한 취객의 습격에 닭같은 비둘기들이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놀라 똥을 싸대며 파닥파닥거리다가 제 발에 묵직한 느낌으로 퍽퍽퍽퍽 채워나면서 나뒹굴더니 결국엔 한 놈이 제 발에 날개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아이 닭돌기들 아주 그때부터 악몽이었습니다. 날개 밟힌 비둘기는 살겠다고 퍼덕거리며 아스팔트를 굴러다니고 모유주의던 아이는 아 저 아저씨가 비둘기를 밟아주겠어 하고 엄마한테 안개서 울고 술에 취해 속에 앉아있던 여자애는 처참한 비둘기 모습에 자리에서 오바이트로 와악 하며 엄마 아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곧 비둘기는 파다닥거리다가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결국 여자애들과 갑자기 서먹서먹해져서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책임을 물어 저에게 집단 폭행을 하며 그렇게 26살에 여름은 잔인하게 끝났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너무 이상하다. 아, 이 상상이 뭔 죄입니까? 그게요. 아이고. 퍽퍽퍽퍽퍽퍽. 자, 정민구 씨 보내셨군요. 집사람 회사 동료 언니 얘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집사람 네. 회사 동료의 언니 얘기입니다. 네. 아이 낳고 부부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하루는 모처럼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부부만 집에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언니는 퇴근해서 집에 오는 남편과 뜨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집안에 불을 모두 꺼놓고 뒷벤트만 입고 뒷벤트만 입고 침대에 누워 남편을 기다렸죠. 드디어 문소리가 나고 남편이 방에 들어와 불을 딱 켰대요. 그리고 언니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아! 아 깜짝이야! 야 너 무슨 스모 선수 같다! 이야 저 여기 장난해 하신가 봐요. 야. 혹시 한 발을 들고 이러고 계셨나요? 여자분이? 김하자석이요? 네. 여보 어서 와 여보! 뭐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로와 이런 거 아니에요? 손 뻗으면서 아류긴! 강민유 씨입니다. 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뭐야? 아 어떻게 하면 웃겨보려고요. 친구가 중학생 때 일이었어요. 남학교였던 제 친구네 학교가 사생대를 나갔습니다. 일은 화장실에서 터졌습니다. 친구 세 명이 화장실을 갔고 한 친구가 대변을 좀 본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화가 나서 야 빨리 나와! 언제까지 다른 거야? 빨리 나와! 아 좀만 기다려봐. 그때 한 무리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아이 땡땡이가 똥 싼다고 그러고 여태 안 나온다. 아이들은 장난기에 도셔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나와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몇십 분이 흘렀을까요?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급히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화장실로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러니? 선생님은 급히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엔 화장실 안부터 밖까지 전교생이 다 모여서 이런 구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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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화장실에 들어가 신변 보호를 위해 입고 있던 양복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나오셨습니다. 똥 한번 잘못했다가 전교생들의 지탄을 받게 됐군요. 아이 재미난 사연이네요. 뭐, 학교에 칸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나온다 나온다 그러고 사람이 점점 보이니까 이 사람들 민망해서 못 나온 거죠. 못 나가죠. 이미 다 싼 상태인데요. 그럼요. 바지 올리고요. 다 뒤처리한 끝인데요. 안에서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네. 전교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와라를 외치고 있으니 네. 한 평도 안 되는데 네.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김동균 씨. 하루하루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마치고 난 뒤 PC방에서의 한 시간은 저에게 있어
달콤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쯤 PC방에 들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칠게 문을 열고 세 명의 덩치 큰 깍두기들이 제 옆으로 쭉 앉더군요. 그러더니 셋이 동시에 담배를 꺼내 무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금연석이었는데요. 저는 워낙 담배 연기를 싫어해서 평소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갔겠지만 그날따라 레벨이 올라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물을 마시러 카운터에 가는 척하면서 조용히 청소 중이던 알바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겠죠? 알바생은 당연하듯이 당연하죠 왜요?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에 41, 42, 43번을 찍으며 여기 사람들이 아까부터 계속 담배를 피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그러자 그 알바생은 깜짝 놀라며 아, 정말요? 아 진작 말씀하시지 라며 바로 금연석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금연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다급히 들려오는 목소리, 알바생의 목소리, 아,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그랬어, 얘! 무언가 많이 함축된 단어에 다시 문을 닫고 조용히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게임 켜도 그냥 왔는데 며칠 동안 그 PC방을 못 가고 있어요. 예, 일로 봤죠. 누가 그랬냐? 이거죠. 예. 야, 요거는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PC방에 가보면은 금연석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거든요. 나우영 씨네요. 보드락장하고 그냥 아프 죽겠네 진짜. 작년 겨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졸고 있는데 목사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타더니 설교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 길 잃은 어린 양들은 내가 인도하리라. 길 잃은 어린 양들은 내가 인도하리라. 전철에서 가끔씩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러려니 예수 믿고 영생 이렇게 하죠. 가끔씩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러려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뜨였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 시작한 겁니다.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도하는 소리가 스님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 배틀이 붙은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교 배틀은 치열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더욱 목청 높여 전도를 하셨고 스님께서는 목탁을 치시면서 불경까지 외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 자식냐 마하바라 예수 믿고 양쟁. 빨리 결말이 났으면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별 진전이 없는 배틀은 서서히 흥미는 사라지고 그 소리들이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칸으로 연결되는 통로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녀님이 들어오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수녀님이 아닌 등산 배낭에 등산복을 입으신 한 아저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잠시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종교 배틀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스님! 각자 종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이거 공공장소에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종교 배틀은 종료되었고 아저씨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우셨죠?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시끄러 죽였어 맞아 정말이야 시끄러 죽는 시끄러 죽는다세요 맞아 맞아 정말 너무 들어셨어 정말 너무해요. 불만들의 목소리가 튀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배낭이 무거우셨는지 배낭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귀박에 귀박에 이게 방한 얘기긴 하지만 써보면 방음이 아주 잘 됩니다. 귀박에 한개천원 한개천원 더불어 2개천원. 그 아저씨는 전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입니다. 목사님과 스님 덕에 극한에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귀마개를 파셨습니다. 직접 써봤는데 의외로 방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목사님은 죄송해서인지 하나 사셨고요. 스님은 안 사셨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여러분 시끄러우셨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분을 위한 준비한 바로 귀마개 방안용 귀마개 방음됩니다. 방음. 아 시끄러우니까 방음하라는. 희한한 거 많이 팔아요 진짜 지하철에서. 그렇죠. 많이 팔죠. 그러니까 뭐 사본 적 있으세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볼펜도 사봤고요. 네 무슨 뭐 별거 다 팔려요. 지갑도 사봤고 무슨 뭐 허리띠 뭐 이런 것도 팔고 칫솔, 칫솔도 샀는데 난 칫솔 옛날에 저 예전에 칫솔 세트를 한번 사본 칫솔도 10개에 예, 1,000원짜리 칫솔모가 칫솔모가 아니요 제가 샀던 건 칫솔모가 닳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 닦다보니까 칫솔모가 이게 껴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러지. 그래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네. 이거 끼더라고. 그거 빼내라고 정말 신경 써갖고 짜증나더라고. 하긴 뭐 잘 닦이기는 하나 낀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영 씨의 사연입니다. 스몰마인드 여고생.
소심한 여고생이라는 것 같은데요. 김태균 씨가 여고생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아주 욕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저희 언니가 고3 때이래요. 지금도 성격이 아주 쪼잔하고 소심한 언니는 그 소심함이 고등학교 때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한 예로 매점에서 간식을 사오면 친구들이 달라고 할까봐 화장실 칸에서 혼자 조용히 먹고 나오고요. 버스 타고 통학할 때는 누가 먼저 배를 누르지 않으면 내려야 할 정거장도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죠. 배를 누르는 순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지도 모르니까요. 또 벨소리 조용히 자고 있는 승객들이 깰 수도 있으니까요. 언니는 내리고 싶어도 그냥 지나치곤 했어요. 우와. 그날은 야자 끝나고 평소처럼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때는 교통카드가 없을 때라 회수권 아니면 현금 박치기였죠. 회수권이 없었던 언니는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탔어요. 거스름 돈을 받으려고 했던 언니는 돈통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1,000원짜리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리해야지. 1,000원을 넣은가 동시에 손을 쑥 집어넣어 쌓여있던 1,000원짜리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두꺼운 언니의 손목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고 손통이 돈통에 끼었어 빠지지 않았어요. 덜커덕.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언니는 당황했고 더 빨리 힘을 주다가 손을 뽑아야 되는데 돈통을 뽑아버렸어요. 딸려온 거야 이렇게 돈통이. 결국 손통에 피를 보고 나서야 돈통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놓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소심한 언니를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내리고 싶어. 나 빨리 내리고 싶어. 빨리. 내리고 싶어. 난 내릴래. 고개를 숙이고 중얼중얼 거리자 옆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그때 언니가 내릴 정류장이 다가왔고 언니는 오직 내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평소에 누르지도 않던 배를 누르고 뒷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성질이 아주 급한 분이셨어요. 일단 뒷문부터 열고 버스를 세우는 아저씨 있잖아요. 달릴 때 열었나 봐. 그렇죠. 이렇게 미리 열고 끼익 쓰시는 분이 있죠.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일찍 내려버린 언니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꼴이 됐어요. 달리는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린 언니는 약 5바퀴를 대굴대굴 굴러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주머니 앞에 정확히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왔을 때 그 자세로 착지를 딱 했어요. 다섯 곳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학생을 보고 아주머니는 학생 괜찮아? 아프기보다는 창피했죠. 고개를 들어 버스를 보니 승객들이 전부 입을 벌린 채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고 아까 그 남학생은 버스 안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브라보. 와 대박. 지금은 아줌마가 된 우리 언니. 요즘엔 너무 대범해서 달이죠. 와 최고 사연이에요. 최고 사연. 재밌네요. 자 김유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조회수 42건에 추천수가 7건이에요. 우와 추천수 많다. 야 많다. 이거 진짜 많이 추천했다. 많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별명이 빠꼬미가 있었어요. 야자 시간 감독할 때 뒷문만 빠꼬미 열어보는 선생님이라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뭐 그 저 뭐야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아는 사람을 또 빠꼬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참 빠꼬매 그렇게. 그렇죠. 예. 빠꼬미 선생님도 성깔이 녹록치는 않으셨죠. 하루는 제 친구가 야자 시간에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빠꼬미 선생님의 감독 날이었고 교실 문을 빠꼼히 열어보시는 선생님을 느끼지 못한 그 친구는 딱 걸린 거죠. 만화책을 뺏기고 온갖 사정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화책을 뺏겨버린 그 친구는 매우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온갖 짜증을 냈대요. 진짜 빠꼼히 짜증나. 빠꼼히 때문에 진짜 짜증나. 그걸 계속 듣고 있던 친구 어머니는 왜 그러니? 빠꼼이? 그게 뭔데? 뭐 때문에 그래? 하셨고 친구는 엄마에게 만화책 보다가 야자 시간에 걸려서 그렇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아 그런 게 있어. 좀 짜증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답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는 그 친구가 선생님과의 마찰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청소 시간이 지난 후 교무실 청소 담당 친구들로부터 친구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드시고 단정하게 차려 입으신 학부모님이
교무실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실례지만 여기 박곰희 선생님 계십니다. 박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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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희 선생님. 야, 박곰희. 박곰희 선생님. 이동원 씨가 또 듣다 못해 사연을 보내셨군요. 네.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저랑 아주 친한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뭔가에 빠지면 그거에 완전 아주 깊숙이 빠지게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자전거인 거예요. 자전거예요 그러면 되지. 자전거인 거예요. 요즘 헷갈리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전거인 겁니다. 이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혼하시고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셨는데 잠시 세워놓고 편의점에 들른 사이 그 자전거는 다른 누군가가 훔쳤고 그 후로 그 자전거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간 폐인처럼 지나고 있을 때 문득 울리는 핸드폰 소리. 여보세요 이러자 약간 혀짧은 목소리로 혹디 공인공 일리단자 오륙제 바보는 되십니까? 많이 짧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아, 네, 저는 우리 동네 직주민인데요. 혹시 며칠 전 자전거를 본띠를 하셨습니까? 못 알아듣겠는데요. 감격이 찬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네, 근데 저요. 아, 그게 바로 저예요. 저희는 네모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보이는 상가에 위치하고 있다니까요. 내일 자전거를 찾으러 오세요. 이 소식을 접한 이 형님은 이 감격적인 소식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와, 완전 김포가 자전거 도둑만 있는 안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지킴이도 있고 좋은 동네야 라고 막 동네 자랑하며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모 아파트 단지를 지나 그 상가에 도착했고 날씨가 더운지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이스크림 몇 개를 준비해서 그 우리 동네 지킴이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경찰차나 우리 동네 지킴이라고 써져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놓고 자전거의 생산을 궁금하고 아 장난하나 진짜 씨 하며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 앞에 우리 형님의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보는 순간 우리 형님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판에 써 있는 글씨는 우리 동네 치킨. 우리 동네 치킨이가 아니고 우리 동네 치킨인데요. 우리 동네 치킨인데요. 치킨. 우리 동네 치킨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야. 예. 우리 동네 치킨. 우리 동네 치킨인데요. 어, 우리는 미친 듯이 놀이공원을 쑤시며 이것저것 다 타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바이킹을 타러 갔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직원이 자꾸 안전바를 내리다가 올리고 다시 내리다가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직원이 짜증이 났는지 마이크로 저 앞에다가 가방 좀 올려놓지 마세요 라며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바이킹에 탄 사람들도 기다리는 게 지루했는지 아 가방 있는 사람 좀 빨리 좀 빼요. 아 좀 빨리 빼요. 아, 빨리 빼시다. 가방 빼.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거 빨리 좀 출발합시다. 어? 출발해. 출발해요. 출발합시다.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계속 가방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방 있었습니다. 빼. 그러다가 안전바를 다시 내렸는데 안전바가 너무 세게 내려온 나머지 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저는 타는 걸 포기하고 바이킹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방송. 아, 가방이 빠졌으니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바에 껴있다는 그 가방은 바로 제 뱃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바이킹을 다시는 안 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광휴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죠. 집에 사촌동생들이 놀러왔어요. 그랬군요. 다들 초등학생인데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웃기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콩나물 다듬으시면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형이 이 색깔 자전거 이쁘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촌스럽잖아. 야 씨,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색깔이 훨씬 예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준 거지. 형이 일부러 너한테 이상한 거 사라고 했겠냐? 아 괜히 샀잖아. 후회돼서 미치겠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초등학생 사촌 동생들은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도중에 그걸 보시던 70 넘으신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깎이! 형
무슨지 그 이쁘다고 해서 샀으면은 그냥 타는 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후회를 하니 많이 하는겨? 딴 색깔이 이쁘단 말이에요. 매일 후회돼서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맺힌 듯 말씀하셨어요. 이 할미도 니들 할아버지를 만나서 60년을 넘게 후회하고 있는디 니네는 그깟 자전거를 다시 사면 될 거 아니야? 이 할미는 할애비를 다시 살 수도 없고. 아이고야, 네 팔자야. 그냥 내가 월매나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혓바닥에 주름이 새길 정도로 그냥 내가 후회하고 있단 말이오. 아미 콩나물을 갑 집어 던지셨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듬던 콩나물을 가만히 놓고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걸 본 조카들은 싸우던 걸 멈추고 그냥 입 닫고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 마세요. 장명숙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제목이 요겁니다. 제목이 몇 년 전 회사 다닐 적 일입니다. 그날은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혼자 회사 문을 나섰죠. 근데 웬일입니까? 아침까지 멀쩡하던 하늘에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였어요. 기분도 영 아닌데 비까지 쫄딱 맞고 가려니까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잠잠해질 그런 비가 아니길래 아 그래 15분만 걸으면 되니까 이러고 장대비를 쫙쫙 맞으며 걸었습니다. 마침 주위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저기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우산 씌워주려나? 빗속에 로맨스가 그려지는 건가? 좀 전에 짜증을 빗속으로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목소리였죠. 뒤를 돌아보니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의 남자가, 아니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잘생긴 남자가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박스 쓰고서 이렇게 네. 비 맞고 걸어가는 여자를 보니까 네. 저기요! 부른 거예요. 박스 쓰고 가다가 저에게 라면 박스를 내밀며 이거 쓰고 가세요 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 여자가 이 장대비를 맞고 가는 걸 보고는 박스 하나 더 주워서 쫓아왔나 봅니다. 로맨스 사랑이네요. 로맨틱하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어휴.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일단 받고 둘이서 한 줄 기차를 서서 박스를 쓰고 걸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저처럼 웃음이 나겠죠 하셨네요. 김고은 씨, 아까 우리 주리 씨가 저한테 준 건데 저희 아빠는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밖에서 밥을 많이 드신답니다. 그날도 단골 식당에 가신 아빠는 아줌마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 아주머니가 된장찌개를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 아빠 된장이 되셨습니다. 아 짧은데 재밌어요.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어요. 그런 거 좀 헷갈릴 때가 그런 게 있죠. 자 여튼간 이경원 씨 고래 잡는다가 무슨 뜻이야.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실화입니다. 원활한 이야기 전개를 위해 1인칭 시점을 사용할게요. 태균 오빠가 맛깔나게 읽어주세요. 여자 목소리로. 제 남자친구는 외국인이에요. 한국어 공부는 조금 하고 있어서 유치원 수준을 하죠.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하루는 남편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해맑게 묻는 거예요. 아용 고래 잡는 데가 무슨 뜻이야? 당황했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정말 난감했죠. 그래도 한국 문화와 한국만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오는 남친이 너무 이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포경수술을 뜻하는 거야 하면서 각종 사정과 인터넷을 이용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남친은 그렇군요. 그런데 남자의 거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 글쎄 정말 확 얘기해주고 싶다. 뭐라고 하냐 그 궁금해. 뭐라고 해 궁금해. 전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고래? 고래라고 해. 고래? 야 그분은 그거 보시면 빵빵 터지시겠구나. 김준현 씨만 보면. 그래도 남친은 쉽게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잡는다고 하는구나.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화제를 급하게 바꿨고 밥을 먹고 난 후 술집에 갔어요. 술을 마시며 남친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크게 들려오는 한마디. 우와! 오빠 진짜 술고래다! 순간 제 남친은 궁금증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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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고래래. 술고래가 뭐야? 고래는! 전 남친의 입을 막으며 어? 뭐라고 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겠지. 술 마셔. 아 해봐. 내가 안주먹 해줄게.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 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남친이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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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영 이것 봐 이것 봐 이게 뭐야? 뭔가를 흔들며 저에게 뛰어오는데 손에 든 걸 보니 그것은 고래 과자. 아영 아영 이거 고래 이거 밥이라는데 이건 무슨 밥이야? 아 이젠 설명해주고 싶어도 너무 먼 길을 왔어요. 영어가 짧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슈퍼 아저씨한테 아, 계산 빨리 해주세요 빨리요 하고는 바로 남친과 인사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저 이제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을 안 하겠지 하고 편히 누웠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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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다운받아 들었어. 케이팝 이상한 곡이 있어. 바비킴은 왜 그런 노래 불렀어? 고라야 끔. 결국 자백하고 다 설명해 줬어요. 고래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임선영 씨입니다. 몇 년 전 여름 7살, 5살 된 두 딸과 함께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비서철이고 지역이 바닷가여서 여름엔 항상 사람이 넘쳐났죠. 아이들과 카트를 끌고 지하식품 코너에 가기 위해 무빙워크를 올랐습니다. 무빙워크. 우리 앞에는 좀 건들건들한 성인 남자 4명이 시끌시끌하게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얀 민소매 티에 꽃무늬 반바지를 입고 양팔과 한쪽 다리에 칼라 문신을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팔엔 빨주노 초파람보 무지갯빛 비늘을 가진 잉어 두 마리가 춤추고 있었고 각종 동물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다리를 휘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신한 그 남자를 가만히 지켜보던 첫째가 그 남자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저 아저씨 판박이 엄청 크다. 판박이. 헐. 순간 민소매 남자가 뒤를 돌아봤고 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미안하다는 뜻을 담아 목인사를 하고 쓰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 남자도 확 돌아봤다가 아이가 한 마리니 화도 못 내고 쏙소리를 날리더군요. 저는 미간에 주름을 빡치면서 아이에게 복화술로 외쳤어요. 조용해. 그런데 그 순간 둘째가 우와 저 물고기 봐 예쁘다 엄마. 꼬꼬닥도 있어 꼬꼬닥. 나도 꼬꼬닥 써줘 꼬꼬닥. 저기 있는 꼬꼬닥 저거 하며 큰 소리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이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요. 속으로 사과를 해야 되나? 모른 척하고 빨리 가야 되나? 어떡하지? 난 죽는 거 아닌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민섬의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에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무서운 문신한 남자가 하는 말. 꼬마야. 이건 꼬꼬닥이 아니라 봉황이야. 한 번만 더 꼬꼬닥이로 하면 떼찌떼찌 할 거야. 알았지? 그럼 안녕! 하더니 아이를 잘 데리고 사라졌어요. 반전의 무신남. 귀엽더군요. 신종훈 달달한 아이들의 떼찌. 이런 노래가 있어. 최지은 씨가 보내주신 네? 사연. 최지은 씨래요. 최지은 씨. 아, 네네. 그렇게 들릴 수 있나 봐요. 최지은 씨. 네. 최지은 씨. 최지은 씨입니다. 네. 최지은 씨? 네. 최지은 씨요. 네. 최지은 씨? 네. 원하자. 아, 최지은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핑클의 멤버 중 한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핑클처럼 절대 요정 같지 않고요. 한 술 더 떠 술을 먹게 되면 개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물기도 해요. 게다가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더 이상 먹을 여력이 없는데도 술집 냉장고 쪽으로 달려가 술병을 따며 테이블로 걸어옵니다. 따면 환불도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술 조용히 먹고 집에 잘 가면 좋을 텐데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모두를 완전 괴롭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친구 집에서 가까운 데서 먹으면 좀 낫습니다. 그래야 동창들 모두가 술 먹을 때는 그녀를 피하지만 준호라는 녀석은 유독 이 친구와 자주 술 먹었는데 한 번은 둘이 만나 술 먹고 핑클이 인사불성이 됐대요. 준호는 그래도 남자라고 핑클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일념하에 끌고 가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랍니다. 준호는 만사가 귀찮고 해서 그녀의 가방을 들고 길에 그녀를 바르게 눕혔어. 뭐야. 다행히 그녀의 집이 가까웠답니다. 준호는 속으로 가까우니까 속으로 위로하며 그녀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말만한 처녀를 다 큰 처녀를 집이 가깝고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굴려서 집에 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준호 곁으로 다가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여자분과 아시는 사이예요?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경찰은 핑크를 태우고 사라졌고 핑클은 그날 자신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줄 알았대요. 아직도 핑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연 소개되면 난리 나겠죠? 에러 에러 에러